언제든 일상을 뒤덮을 수 있는 감염병의 공포. 하지만 이것만 잘 지킨다면 감염병, 우리 스스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가족끼리라도 수건과 컵 등의 용품은 따로 구분해서 사용해주세요. 배달 음식이나 택배 물품은 주문할 때 선결제하고요. 음식이나 물품은 문 앞에 두고 가도록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되도록 방문을 자제하고요.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만남 대신 통화나 온라인으로 교류해보세요. 직장에 출근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회사 출입 전 발열 체크는 필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고 귀가합니다. 복사기와 전화기 등 여러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주기적으로 소독해주세요. 회의할 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마스크 착용 반드시 지켜주세요.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줍니다. 식사를 할 때는 마주보고 앉지 않도록 합니다. 찌개나 반찬도 개인 접시에 덜어서 먹고요. 식탁에서의 담소도 자제해주세요. 회식과 소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요. 퇴근 후에는 곧바로 귀가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야 하는데요. 꼭 필요한 방문이라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장바구니를 챙겨오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입고 와서 카트를 사용해야 한다면 손잡이와 손을 깨끗하게 소독해주세요. 필요한 물건은 미리 목록을 적어와서 쇼핑 시간을 단축합니다.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이나 도보로 이동해주세요.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역.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개개인의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대응한다면 어떤 감염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